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오늘은 아주아주 귀엽고 깜찍한 갑각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생물은 신기하게도 말미잘을 손에 들고 다니며 살아가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개인데요, 어떻게 생긴 친구들이냐 하면 짜잔,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근데 잘 안 보이네요. 자, 관찰을 위해 잠시 투명 케이스에 담아봤는데요, 요 앙증맞게 생긴 녀석들은 폼폼크랩이라고 불리는 개입니다. 얼굴도 웃음기 가득해 보이는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인지 더 귀엽게 느껴지네요. 이 폼폼크랩은 인도태평양은 물론 홍해와 인도네시아, 동아프리카 연안까지 아주 폭넓게 분포하는데요, 집게를 자세히 보시면 집게 양쪽에 뭔가 털뭉탱이 같은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말미잘입니다. 이 폼폼크랩들은 모든 개체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말미잘을 집게발로 잡은 채 살아가는데요, 폼폼크랩들은 귀찮을 법도 한데 왜 말미잘을 이렇게 평생 들고 다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미잘하면 독성을 가진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바다생물들이 본능적으로 가까이 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천적이 나타나면 말미잘을 손에 쥔 채 적을 향해 팔을 뻗어 쫓아내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마치 복싱선수 같아 보인다 해서 복서크랩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 하나, 바로 치어리더 크랩인데요, 방금 전처럼 말미잘을 펀치를 뻗듯 내밀기도 하지만 이렇게 머리 위로 흔들어대면서 방어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행동은 천적을 직접적으로 쫓아내기도 하지만 자신의 몸을 말미잘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위장의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미잘을 흔들어대느라 고생한 폼폼크랩에게 사료를 한번 줘볼게요. 그런데 이 녀석들 양손에 이렇게 말미잘을 들고 있는데 먹이는 어떻게 먹을까요? 폼폼크랩은 말미잘을 방어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빗자루처럼 이용해서 작은 유기물들을 끌어모으는 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역시 갑각류들은 대체로 식충이들이라 사료를 잘 먹어주네요. 그리고 나머지 다리를 이렇게 손처럼 활용해서 먹이를 주워 먹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을 어항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이 폼폼크랩들은 바로 니모와 말미잘이 있는 어항에서 함께 살아갈 건데요, 그런데 지난번 영상에 나왔던 말미잘들이 안 보이죠? 사실 해당 영상이 말미잘 넣기 전에 촬영됐던 영상이라 아직 영상엔 말미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폼폼크랩을 넣어볼까요? 폼폼크랩 투입! 새로운 어항이 낯선지 들어가자마자 연신 말미잘을 휘저어가며 몸을 피할 곳을 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드럽게 흔드는 건 경고성 행동이 아닌 자신을 말미잘처럼 보이고자 하는 방어기작입니다. 마치 수류에 자연스레 흩날리는 것처럼요. 근데 그 와중에 말미잘에 뭔가를 붙여서 주워먹고 있네요. 나머지 한 녀석은 아주 기가 막힌 명당을 찾은 것 같네요. 근데 이 친구는 아직 마음에 드는 곳을 찾지 못했나 봅니다. 이 폼폼크랩은 워낙 크기가 작기도 하고 밝을 땐 밖으로 잘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어항에 한번 넣고 나면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녀석들도 완전히 자리 잡고 숨어버리기 전에 열심히 눈에 담아둬야겠습니다. 어? 어? 이것들이 지금 뭐하는 거죠? 이 녀석들 서로가 마음에 들었는지 갑자기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원래 어항 속에서 얼굴 보기도 힘들다던데 이놈들은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이루고 있네요. 어? 근데 벌써... 짝짓기를 마친 퐁퐁크랩들은 서로에게 더 이상 미련 없다는 듯 바로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갑니다. 오늘은 어쩐 일인지 퐁퐁크랩 두 마리 모두 이렇게 라귀에 대놓고 올라와 있는데요. 조명을 켜면 숨어버리기 때문에 이 상태로 먹이를 좀 줘보겠습니다. 아쉽게도 한 마리는 놀라서 줄행랑을 쳤고요. 요 녀석은 이렇게 맛있게 사료를 포식하네요. 아, 그리고 이쯤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부분 하나. 퐁퐁크랩도 갑각류라 탈피를 할 텐데 탈피할 땐 말미잘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마치 사체로 착각할 만큼 예쁘게 벗어놓은 탈피 껍데기가 보이는데요. 어딜 봐도 말미잘은 안 보이죠? 짜잔! 이 친구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말미잘은 절대로 잊지 않고 챙깁니다. 탈피 시에 말미잘은 기존 탈피각 집게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요. 탈피가 완료된 후에 바로 말미잘을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말미잘 하나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남은 한 개의 말미잘을 반으로 찢어서 두 개로 복제하게 됩니다. 저는 손에 들고 다니는 건 죄다 잃어버리는 편인데 이런 건 좀 배우고 싶네요. 자, 오늘은 멋진 말미잘 총체를 들고 다니는 바닷속의 치어리더 퐁퐁크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항에 한번 들어가면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친구들이라 촬영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 애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도 얼굴 볼 일이 많진 않겠지만 가끔이라도 나타나서 이렇게 귀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른 생물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